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아 비뇨기와 관련한 고민이 그럴 텐데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 기다려볼까 또는 지금 수술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연 기다리는 것과 바로 치료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대자연병원 소아비뇨기과 김영권 과장과 함께 소아비뇨기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래 진료에서 의외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소아질환 중 하나인 비뇨기 질환. 소아의 경우 생식기부터 요도의 기형이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이 해당되는데요. 성장하면서 스스로 발달하고 호전되기를 기다리지만 어떤 질환들은 치료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아 비뇨기 질환의 특징에 대해 소아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영곤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그 요로 감염 같은 거 걸려서 열이 안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소아 비뇨기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기관으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소아에서 발생하는 비뇨기계 질환은 주로 선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로 발생하는 기관을 보면 신장이나 요관 또 고환 등이 되겠고 그 외에도 요도나 음낭 또는 음경에서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비뇨기계 질환으로 그 소아에서 열이 나는 경우는 예. 대개 신우신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고환이나 부고환에서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요관이나 방광, 요도 같은 데는 염증이 있더라도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으로 인한 그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증상인데 왜냐하면 신우신염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나중에 고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좀 비슷해도 열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요. 기관에 따라서 열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은 신체의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먼저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네. 또한 여러 가지 대사 산물이나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조혈 기능을 가진 호르몬도 분비하고 네. 또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관이나 방광 또 요도는 그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또한 중요한 기관으로는 고환이 있는데요. 고환은 아시다시피 그 정자나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여 생식기능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한 남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뇨기계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아질환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신우신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발생 빈도가 많은 대표적인 소아 비뇨기계 질환으로는 먼저 선천성 수신증을 일으키는 신우요관 이행부 폐색 또는 방광요관 이행부 폐색 또는 방광역류 등이 있겠고 고환과 관련된 질환으로서는 잠복과 그 외에도 야뇨증, 음낭, 수종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네요. 생소해서 그런지. 예, 네.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이제 소아 비뇨기 질환에 뭔가 특징들이 있을까요? 소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체가 급격히 빠르게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은 양적인 증가를 의미한다면 발달은 기능의 분화와 향상을 의미하죠. 이 같은 성장과 발달의 개념은 모든 소아 비뇨기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꼭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선천성 수신증을 일으키는 신우요관 이음부 폐색이라든가 방광요관 이음부 폐색은
출생 시에는 상당히 심한 증상을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수신증이 좋아지고 치료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네. 또한 요로 감염과 관련이 깊은 방광 요관 역류도 마찬가지로 출생 시에는 심한 역류를 보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 잦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방광의 항역류 기전이 호전이 되어서 역류가 소실되거나 호전되어서 수술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화 배뇨장애 주증상인 요실금, 또 급박뇨, 야뇨증 이런 증상들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유병률이 감소하는데 이 또한 소화가 성장하면서 배뇨 기능과 배변 기능이 좋아져서 함께 좋아지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잠복 호환, 음낭 수정들도 1세 이전에 많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아이들에서 이제 커가면서 뭔가 이런 장기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뭐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선천성 수신증 이름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요. 먼저 이제 수신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설명드리겠는데요. 네네. 일단 신장에서 배설된 소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요관이나 방광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신장에 고여 있게 되면 그 신장의 집요계, 신장에서 소변이 모이는 곳, 집요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신호나 신배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선천성 수신증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태아에 있을 때 한 전체 임신의 한 1 내지 5%에서 수신증을 보이는데 네네. 대개 이런 수신증은 이제 출생 전에 대부분 좋아지고 많게는 0.9%, 적게는 0.1%에서 출생 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선천성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이 수신증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네네. 이로 인하여 콩팥의 실질, 조직이 이제 유축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콩팥의 성장을 방해하여서 결론적으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생후 6개월까지는 이런 콩팥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6개월 이내에 요로 감염이 걸리게 되면 신장에 그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6개월 이내에 이런 요로 감염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신증이라는 것은 어떤 증상을 명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신생아에서 잘 발견되는 소아 비뇨기 질환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잠복관이 대표적이라는데 예. 이거는 뭔가요? 원래 고아는 정상적으로 이제 임신 8개월경에 이 복강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음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강이 잘 안 되어서 출생 후에도 음낭에 고환이 안 만져지는 경우 없는 경우를 우리가 통칭해서 잠복고환이라고 합니다. 네. 잠복고환은 위치에 따라서 좀 분리를 하는데요. 이소성 고환과 미하강 고환으로 나눕니다. 미하강 고환이라는 것은 고환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경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우리가 미하강 고환이라고 하고 이소성 고환은 그 정상 하강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이소성 고환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분류는 고환이 만져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촉지성 고환인가 비촉지성 고환인가를 나누는데 이 촉지 여부가 이 예후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요. 예. 네. 또 정상 고환하고 잠복 고환하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활주 고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환을 음낭까지 이렇게
당겨서 내리면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놓으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또 올라가요. 이, 우리가 이것을 활주고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잠복고환의 일종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견축고환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고환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고환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고환 올림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예. 그 근육이 고환 그 줄에 붙어 있는데 이것이 그 심하게 이렇게 수축하고 그러면 고환이 따로 올라가요, 세부로. 그러니까 마치 잠복고환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 그 고환을 이렇게 음낭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용역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음낭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게 정상 고환과 차이가 거의 없어서 그냥 관찰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대개 통계를 보면 잠복 고환은 이제 정상 신생아에서는 약 2.2에서 한 4% 정도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 일찍성이 많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이제 저체중 신생아, 그 다음에 임신 기간이 짧아서 나오는 신생아에게는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출생 후에도 이 고환의 하강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생후 3개월 경에 이 태아의 그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분비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3개월 전후에서 그 하강되지 않았던 고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 1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전체 우리 소아의 1% 정도가 잠복고환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신생아에서 자주 발병되는 질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신생아 자체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네. 잘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게 이제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고환 조직은 굉장히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해부나 복강은 이 고환이 있는 음낭보다 1도 내지 2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열이 높은 환경에 오래 이제 그 머무르다 보면 생식세포의 발달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임으로 연결이 되죠. 통계를 보면 일측성 고환, 잠복고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 10% 내외. 또 이게 양측으로 고환이 잘 안 내려온 경우에는 불임률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잠복고환의 그 조직학적 변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생후 1세 이후에 더 급속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복고환을 그냥 방치하고 사춘기 이후까지 놔두면 네. 고환암의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한 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수술을 하더라도 고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적기에 수술을 하면 고암의 그 리스크도 많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잠복고환이 있으면 탈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또 고환이 잘 꼬입니다. 그리고 또 음낭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네네. 그런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세 이후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잠깐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치료 시기는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치료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6개월에서 1세 사이가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세 사이에? 예. 그러면 이제 6개월에서 1세 사이에 발견을 하면 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대개 1세 이전에 이제 이렇게 6개월에서 1세 사이에 이제 치료하는 이유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예, 예.
6개월이 넘으면 자연 하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으면 마취하는 그런 위험이나 또 수술 술기와 관련돼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온도가 높아 있는 그런 서해부나 복강이 오래 있을수록 코안의 손상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판단이 되면 빨리 수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아기들은 18개월이 넘어서면 이 수술할 때 이렇게 분리 불안 이런 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시기에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고, 말씀하신 그 잠복코안의 치료는 코안 고정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호르몬 치료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야뇨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뇨증이라는 거는 이제 수면 중에 이제 소변을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대개 말씀하신 대로 야뇨증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배뇨가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뭐 소아에서는 아주 흔하고 오래된 질환이죠. 그렇죠. 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확실치는 않지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소아의 배뇨장애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에 있어서 몇 살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이제 실수를 한다. 그 몇 살 기준으로 야뇨증으로 좀 나눠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야뇨증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만 5세가 지난 뒤에도 한 달에 한 1회 내지 2회 이상 소변을 지리면 우리가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좀 지나서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그 소변을 절여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야뇨증이라는 게, 뭐 저도 물론 이제 지금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커가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뭐 사실은 그 많은 경우에 좋아지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대개 5세 기준으로 해서는 약 15%에서 야뇨증이 있고, 1년에 약 15%씩 또 자연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세 때는 뭐 5 내지 10% 정도 되고, 티네이지가 되기 전에 많이 좋아지고, 약 1% 정도는 이렇게 성인까지 지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뇨증은 그러면은 왜 생기는 건가요? 뭔가 이 심리적인 영향인가요? 아니면 발달상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달상의 문제로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뇨증은 배뇨 중추나 신장 또는 방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발달 지연의 한 현상입니다. 야뇨증을 일으키는 3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때 소변량이 많아져요. 야간 다뇨증. 둘째, 이 야뇨증 어린이들은 깨더라도 잘 잠을 쉽게 못 깹니다. 이게 수면 중에 각성 장애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잘 때 이 방광의 어떤 용적이 좀 기능적 용적이라고 하는데 용적이 좀 줄어들고, 방광 근육이 이렇게 과반사 이런 걸로 인해서 잘 때 방광 기능이 좀 장애를 받는 거,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야뇨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유전적인 요인과 정신 심리적인 요인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 중에 어느 한쪽에만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야뇨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44%. 부모 양쪽이 모두 야뇨증이 있었다면 자녀들 중에 77%에서 야뇨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발달상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발달상의 문제면 뭔가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발달상의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진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질환이 됐든 그것이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면 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경우죠. 예, 예. 대개 야뇨증의 치료 시기는 대개 5 내지 7세경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크게 이제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항이뇨 호르몬 약물요법이나 또는 야뇨경보기 치료를 우선 권장을 합니다. 그래 이런 약물요법은 이제 장점은 효과가 빨라요. 바로 나타나서 네네. 좋은데 재발률이 높아요. 근데 반면에 야뇨경보기는 처음에 좀 효과를 나타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제 잘 들으면 치료율도 높고 또 재발률도 적어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1차적인 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약물을 같이 주는 병합 치료 또는 약물과 야뇨 경보기를 함께 이렇게 시도하는 그 병합 치료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김영곤 과장과 함께 소아 비뇨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만 되면 두통에 시달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말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커피라고 하는데요. 평소 늘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커피 속 카페인 때문에 뇌혈관이 다소 수축된 상태인데 주말이 돼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뇌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두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종의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 두통이 심한 사람은 주중에 커피를 하루 두 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